정말 다 천만 원씩을 들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상한 부동산 사업자로 전락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 앞으로 역세권이 될 곳들 그런데 미리 선점을 하시면 좋겠다. 자, 여기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철도가 앞으로 전철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지방의 신규 역세권 이런 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역세권인데요,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작가님한테 땅에 대한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네, 얼마를 갖고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 건가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잘못 두 제목을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그런 거를 제가 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네. 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100억 부자 로드맵이라고 제가 네. 두 제목을 네. 적었더니 정말 다 천만 원씩을 들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런 이상한 부동산 사업자로 전락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천만 원으로 어떻게 땅을 사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땅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분들이 병 200평 천만 원씩 10명, 천만 원씩 10명, 5천만 원씩 2명, 3명 그 완성되어 있는 단필지 안에 나중에 근생이라도 근린 상가라도 지어서 수익을 N분의 1 하시든 그리고 이런 땅은 보통 천만 원 땅 사면 매도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주변에 나 소액 투자했어 천만 원짜리 땅 뭐 샀어 그랬는데 좋은 땅은 별로 그런데 천만 원 투자지만 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소액이지만 환급성이 좋아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천만 원이 세 배만 올라도 다시 3천만 원. 네. 그럼 이제 지분자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뭐 요즘은 어떤가요, 그럼? 그런데 요즘은요, 네. 아예 뭐 운전을 하겠다. 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MZ세대 이렇게 종자 돈을 10억, 20억 이렇게 들고 직장 때려치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완전히 그 토지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신 분들은 보통 뭐 10억, 20억.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분들이 오실 때 이런 자세였거든요. 네. 요즘엔 20대, 30대들이 이러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세상 진짜 많이 변했다. 그리고 지금 네. 경기도권이나 세종시나 지금 이런 내가 동해안까지 땅값이 너무 오른 극과 극이에요. 정말 그 종잣돈이 너무 없어서 1억 미만이신 분들 아니면 1억 2억 정도는 대부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 10억 이상 자금 그리고 저는 사실은 투자를 돕는 것보다는 제가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땅을 사러 다니는 네.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딱 보고 마음에 들면 네. 그냥 그 자리에서도 입금을 하고 이래요. 전화만으로도. 제가 최근에 섬에 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섬에 땅을 살 때 아침 네. 8시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그런 전화 잘 안 오잖아요. 네. 이제 전화가 오더니 개발업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아 대표님 아무도 이 땅의 가치를 너무 모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딱 생각났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이 땅의 가치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집원 한번 적으세요 했는데 웅도리 웅도섬이라고 하는 섬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찍어놓은 섬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섬에 땅을 사고 싶어서 한 2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못 만난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장님 제가 가계약금 늘 그 물건 다른데 오픈하지 마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현장 팀이랑 같이 이제 섬에 땅을 구경하러 갔잖아요. 네네. 그럼 섬이라고 그럼 보통 배 시간 따져야지 막 이런 네네. 거 따지잖아요. 근데 다행히 거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잠수교 같은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채워지면 못 들어가고 물이 빠지면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섬인데 얼마나 오지예요. 와야 이런 표현 많이 들었죠.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대박은 6개월 뒤에 그 섬의 2차선 도로가 확정이 나. 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섬에 가면은 깃발이 쫙 꽂혀 있고 잠수교가 이렇게 잠수대교가 된 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가 땅을 살 때는 이거 돈 되겠는데 하고 그냥 사잖아요. 네. 다른 분들의 투자를 돕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설득해야죠. 그 설득하는 것 자체가 네. 전 너무 힘들고 토지는요. 제가 왜 토지 시장을 바꾸고 싶냐면 네. 토지는 너무 좋은 상품이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 우위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정적인 말이 더 바이럴이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땅으로 돈을 번 사례도 되게 많은데 여기가 우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토지장을 바꾸고 싶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네. 내가 토지 전문가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가 좋은 뜻으로 이 시장에 남아있다라면 독보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세상인데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땅은요 정말 땅을 우아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부모님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들은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저희 회원님 어머님이 한밥집이라고 공사장에서 네. 요리하시는 분인데 진천에 계신 분이에요. 혹시 진천의 이슈 아세요? 아니요. 진천은 뭐 충북 혁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진천하고 음성이 땅값이 지금 뭐 평당 300만 원이 넘었어요. 옛날에 10만 원도 안 하던 땅에 30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30배? 네. 30배가 오른 거죠. 엄마가 그렇게 땅을 샀대요. 그게 300억이 된 거예요. 와. 그랬는데 이모, 네. 그다음에 이모, 네. 이모는 100억대. 네. 그다음에 거기가 또 다 고향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을 물려받은 외삼촌은 뭐 200억대. 그런데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했던 얘기가 야 땅 사놔 미리 사놔 그리고 팔고 싶어도 버텨 그런 명언을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낀 건데 네. 땅은 진짜 가치를 아는 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지 그냥 상담을 오시거나 이러면 저희도 힘든 것 같아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지금 피디님도 뭐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뭐 성공하고 네. 싶어요. 뭐 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플러스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네. 가지고 오신 분은 그냥 톡톡 던져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하고 우리도 막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분들은 왜요? 그게 진짜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고 답답하죠 약간. 답답하고 네. 어떻게 돼요? 좀 지치지 않아요? 네, 지치죠. 그리고 좀 안타깝지. 아 이분은 내가 지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때가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또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또 이렇게 토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만 하면 전국의 땅값이 저는 이렇게 다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땅값이 전체적으로 또 내릴 수도 있지 지금 아파트. 네. 그러면 지금 미리 사서 매도를 몇 번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수익을 다 보고 다른 분들은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는데 땅값이 어느 순간 거품이 떨어지고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선점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좋은 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이요? 네. 사실은요 땅은 신분증이 명확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딱 보면 처음부터 싸우지 말라고 정해놨어. 아시잖아요. 피디님도 뭐 주거지역 네. 준주거지역 뭐 이런 거는 아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바닥에요 다 색깔이 입혀져 있고 용도와 가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가치 있는 땅을 사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무나 이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땅에. 와 여기는 그린벨트 땅인데 그린벨트 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풀릴 거야. 그게 아니라 규제에 묶여있는 땅은 풀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규제가 없는 땅을 이제 사셔야 된다라. 그래서 땅을 사실 때 이 세 가지 순서를 좀 지키면 좋아요. 그냥 와 누가 좋은 땅 있대 그럼 요거 하나 분석하고 현장 갔다 오고 아닌가 보네 나는 땅 주인이 될 수 없나 하고 하루 종일을 소비를 했는데 힘들다. 두 번째 또 그거 해요. 세 번째 해요. 세 번 딱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땅 주인이 안 맞나 봐. 보통 권리 분석을 컴퓨터로 90%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집원을 딱 입력하면 와 이거 돈 되는데 안 되는데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가면 아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류에서 하시는 거예요. 서류. 그래서 서류랑 지도를 가지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찝는 거예요. 먼저 네. 지역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이다, 당진이다, 용인이다 그러면 그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가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용인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입지가 어디일 것인가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지역 내에서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입지를 미리 셀렉트하고 제가 웅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땅.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정된 지역을 계속 매물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네. 매물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에 지번을 넣어서 지적 편집도 붙여놓고 그 땅에 이 땅에 개발이 일어나서 땅값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땅 주변에 개발의 압력의 요소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압력에 의해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로 봐요. 어? 뭐야? 여기에 IC가 뚫리네? 여기에 전철역이 만들어져 있네? 와 여기 종근당 대기업이 지금 이미 와 있네? 어? 여기 입지가 좋은데? 땅값이 오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는 마지막.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딱 쳐보니까 와 이건 맹진에 뭔가 규제에 묶여있네.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사면 돼요 안 돼요?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또 뭐 해야 되냐면 현장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그림과 비슷한지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입지인지 그리고 어떤 개발의 조짐들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내가 이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 가서 주변에 어떤 그 인프라들이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상하수도, 전기, 뭐 도시가스, 뭐 진입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책에서 이제 10년 안팎에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입지 다섯 곳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어딘가요? 이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보셔야죠. 네. 제가 이제 타이틀 정도만 네. 좀 압축을 해드릴게요. 네. 첫째, 신규 역세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역세권이 다 확정되고 역세권이 막 어느 정도 공사하고 있을 때 좀 주목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국에 앞으로 역세권이 될 곳들 그런데 미리 선점을 하시면 좋겠다. 자 여기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철도가 앞으로 전철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지방의 신규 역세권 이런 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세권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기업이 간다는 거 일자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가고 일자리가 간다라는 건 반드시 신도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가는 곳에 편입 예정지를 사셔도 좋고 편입 예정지 밖에 있는 곳에 땅을 사도 되고 왜냐하면 토지 투자는요 화선지의 먹물하고 똑같아요. 이왕이면 먹물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네. 근거리 안에 있는 땅이 매도가 되기가 훨씬 더 쉽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도심이 형성되는 곳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체가 간다라는 건 그 일대에 땅값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는 거예요. 자 대기업 기업체 또 산업단지 이런데 주변 또는 진입로를 선점을 해버리면 거기는 다 노른자 땅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공장 없는 굴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을 굉장히 활성화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유명한 관광지들 많죠? 관광지에 미리 땅을 사놓으시면 그곳에 뭐 베이커리 카페가 막 들어가고 뭐 호텔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인구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게 전철과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 고속도로가 신설된다라는 건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조만간 땅값 올라. 자 그런데 고속도로는 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차가 토해져 나오는 곳. 네. 그것 톨게이트. 네. 차가 토해져 나오는데 느닷없이 토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도나 지방도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IC가 어디에 나서 어떤 지방도와 어떤 국도랑 연결되는지 그 노선을 미리 확보해 버리시면 노른자 땅이죠. 편의점 같은 거 하면 대박나죠. 커피숍, 식당 이런 거. 네. 책에는 이제 구체적인 장소까지 적어주셨잖아요.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역세권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당진 합덕역이죠. 당진 합덕역? 네. 당진 합덕역은 네네. 혈관이 아예 없었던 곳에 느닷없이 혈관을 확장하기 위한 점이 하나 찍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역세권이 하나 오픈이 되면 여기서 파급적으로 펼쳐나갈 거기 때문에 당진의 합덕역 앞으로 지제역처럼 기대하셔도 좋다. 그리고 홍성역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역세권인데요.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온양역 앞으로 온천 사업이 뜰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발상 이미 개발된 곳이 아니라 개발이 안 된 곳들 그런 곳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